있어? 누가 뭐라 하면 그게 더 좋아. Yeah. 어머 봐봐 더듬더듬 내 말도 천재 같고 멋있어. 고치지 않을 거야. 조금 답답해도 참아야 해. 떼창 특강을 해요. 인강처럼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데 많은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아 그거를 다 보셨네요 진짜. 아 저희는 근데 너무 그게 결의가 강해가지고 지금 보셨다고 생각했어요. 보니까 막 떼창 포인트 이런 것보다는 결의 무슨 포인트 때문에 다들 시선을 당탈당하셨더라고요. 아니 정훈이가 저 준비하는 걸 봤는데 진짜 너무 재미없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재밌는 제가 담당하자 해서 무슨 인생이에요 저 놀랐어요. 제가 조금 위축됐었거든요. 이번 이번 세 번째 찍은 거였어요. 네. 떼창 특강은 첫 번째는 너무 재밌었어요. 제가 봐도 첫 번째 진짜 너무 잘 됐습니다. 두 번째는 진짜 못 보겠어요. 재미가 너무 없어가지고. 그래서 세 번째 그냥 재미없이 그냥 포인트만 알려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대충 문제 이렇게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결의가 처음부터 텐션이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오늘은 내가 책임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가더라고요. 재미없으면 서운하잖아. 폭주했어 폭주. 저 아까 투게더 할 때 투게더 그 노래 불렀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나는 그 생각 났어. 원망스럽다 진짜. 마지막에 결이 펀치 먹고 날아가는 거. 경진의 악마의 편집. 이런 게 진짜 악마의 편집이고. 경진이가 편집을 담당했어요. 너 요새 장기술이 좀 늘었어요? 네, 뭐 어깨너머로 배운 게 좀. 마지막에 펀치 날리는 거는. 아, 네.
아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 저희한테 시사를 해주는데 경준이가 마지막 쯤 되니까 혼자서 막 웃더라고요. 끝까지 봐야 된다고. 나름 야심적이었습니다. 앞에서 하나도 안 터졌을까봐.